여기 1번이 생각보다 좀 좁고 코너가 고속인데 이제 1번 같은 구간인데 좀 그래요. 여기 폭이 좁으니까 일단 한번 천천히 보죠.
타는 데라서 쭉 가서 90에서 브레이크 밟고 바깥으로 왔다가 들어가면 돼요. 연석을 찍고 들어가면서 브레이크하고 인 붙고 라인 부풀면서 가속 라인 부풀면서 가속 그 다음에 안쪽 연석을 살짝 찍고 그대로 왼쪽 연석 살짝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오른쪽 살짝 보고 약간 직선으로 좀 더 들어가죠. 직선 왼쪽 왼쪽 살짝 직선 다 바깥으로 오죠. 여기서 안으로 여기서 안으로 다시 가서 여기는 고속이니까 그냥 좀 안전하게 타시면 돼요. 원래는 브레이크 밟고 오른쪽 연속을 붙였다가 너무 감고 있는데 붙였다가 가속 쭉 하면서 틀면서 그대로 왼쪽 연속 가면 돼요. 브레이크 밟고 여기 차차원이 안쪽 CP 보고 여기 하핀 커가지고 CP를 찍고 보면은 너무 바깥으로 많이 부풀어요. 나가도 되는데 지금과 지금 정도 쭉 이제 왼쪽 편을 풀면서 그대로 오른쪽 CP 찍고 지금 살짝 들어가는 게 좋네요.
좀 헷갈려요. 좀 더 돌다가, 바깥으로 돌다가, 이제 슬슬 들어갑니다. 잠시만, 그냥 한번.